근데 그 사람은 여자친구가 없었어. 여자친구도 없고 솔로라는 거야. 근데 동생이 나한테 이러는 거야. 나 오늘 형네 집 가서 자도 돼? 이러는 거야. 내가 우리 집? 우리 셋이 카페를 간 적이 있어요. 알바가 한 명이 들어왔는데 너무 잘생긴 거야. 우리 셋이 동시에 시기 겹치길 수가 없어요. 그 알바생 보고 와 존나 잘생겼다. 그런 사람 만나는 여자는 누굴까? 이런 얘기가 나왔어. 그러고 있다가 내가 그냥 어린 마음에 내가 꼬셔봐? 이랬어. 그랬더니 애들이 꼬셔? 꼬시면 뭐할 건데 너네? 이러니까 내기를 해가지고 네가 꼬신다에 뭐 얼마 이렇게 건 거야.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럼 내가 꼬셔볼게. 그 알바한테 가서 저기 죄송한데요. 아, 네, 뭐 필요하세요? 이러니까 번호 주실 수 있어요? 내가 이렇게 대놓고 물어봤어. 근데 그분이 네? 이러길래 내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친구하고 싶어서 내가 죄송합니다 이러길래 내가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쿨하게 왔어. 애들이 뭐래? 이러니까 번호 안 주는데? 이러니까 애들이 거봐 네가 꼬시긴 뭘 꼬셔? 이러니까 내가 여기서 포기할 것 같아? 기다려. 이런 다음에 진짜 커피 맨날 사가고 내가 한식을 좋아하는데 씨발 거기 있는 빵 처먹으면서 저녁에도 거기서 공부했었단 말이야. 근데 그분한테 갈 때마다 그랬어. 진짜 친해지고 싶은데 번호 안 주실 거예요? 이랬어. 그랬더니 나한테 물어보더라고. 죄송한데 혹시 게이세요? 이러니까 아니요 저 게이 아닌데요. 내가 이럴 것 같은? 내가 10번은 못 찍겠고 9번까지 내가 한번 해보자. 저 오늘 번호 물어보는 거 마지막이거든요. 이제 안 물어봐. 내가 여기 안올 거야. 잘생겼으니까 친구하고 싶다고 술 한번 먹자고요. 내가 막 이렇게 대놓고 말했어.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 알겠다고 번호 드릴게요 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번호를 내가 딱 줬어. 번호를 준 거야 그 사람이.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인증을 해서 내가 보냈어. 씨발 대박 번호 땄다고 이래서 내가 애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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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언제 만나기로 했어 이래가지고 뭐 근데 솔직히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 이러니까 애들이 뭐 일단 만나서 술이나 먹어봐 이래서 내가 안녕하세요 저 친구하고 싶다고 연락 그 번호 땄던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막네 안녕하세요 이런 거야. 그러니까 아뭐 오늘 일 수고하세요 내가 이렇게 조금 마무리를 지어서 솔직히 연락을 안 했어 그때 이후로. 근데 한 2, 3일 뒤인가 번호 따고 연락이 왔어. 뭐 하세요 이렇게 이래서 내가 저좀 있으면 몇 시에 뭐 7시에 일 끝나는데 그때 뭐술 한잔 하실래요 이러는 거야 먼저 나한테. 어머 이게 웬 횡재야 약간 이래서 내가 그 다음에 바로 냅다 씻으러 간 다음에 이제 더덕을 존나 때렸어. 더덕을 존나 때린 다음에 약간 좀 어떻게든 좀 약간 투명 메이크업 쇼로 해가지고 일단 최대한 게이처럼 안 보이게 이러면서 입좀 다물어 이 쌍년아 야 이제 그분이 이제 술 먹으면서 왜 친구하고 싶어서 번호 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잘생겼는데 뭐 친구하고 싶어서 그랬다 약간 이렇게 말을 돌렸어. 혼자 웃더라고. 웃다가 나한테 이러는 거야. 진짜 게이 아니에요? 이렇게 나 물어보더라고.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랬다? 아닌 것 같은데는 뭐예요? 이래서 내가 모르겠네요 약간 이렇게 말을 했어. 그랬더니 그 사람이 존나 웃었어. 존나 웃다가 막상 자기는 게이라고 생각을 했대. 내가 게이 맞아요 게이 맞고 근데 뭐 그쪽이랑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한건 아니고 친구로 지내면 되죠 뭐막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말을 돌렸어 그 사람한테. 근데 이게 술이 사람이 있잖아 남자들이 좀 약간 불태우나 봐. 근데 그 사람은 여자친구가 없었어. 여자친구도 없고 솔로라는 거야. 근데 동생이 나한테 이러는 거야. 나 오늘 형네 집 가서 자도 돼? 이러는 거야. 내가 우리 집? 근데 나는 맨날 고민을 좀 존나 했어. 어떡하지? 내가 또 가면 또 뭔가 일날것 같은데 어떡하지? 이랬어. 그래 뭐방 여러 개 있으니까 네가 거기 가서 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집을 데리고 갔어. 그 아이가 이제 씻고 나오더니 이제 나도 씻었지. 근데 걔가 뭐 껴안고 자도 되냐는 거야 나한테. 근데 그 잘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아 거기서 아니 안돼 이런 식으로 말하냐 그러고 내가 어 알았어 그럼 껴안고 자자 그리고 껴안고 잤어 걔랑. 내가 어떻게 잠을 자 걔가 그렇게 껴안고 있는데 너무 잘생겼는데 내가 뽀뽀해도 돼? 이러는 거야 나한테. 근데 그걸 왜 물어보냐고 씨발 됐다 하면 되지. 네가 괜찮으면 하는 거고 이랬는데 갑자기 그 혀가 갑자기 들어오는 거야 나한테. 야, 너 게이 아니라며 이러니까 걔가 몰라 형은 근데 아무렇지 않은데 속으로는 씨발 야 이지라고 외치지 아싸 씨발 형나 넣고 싶어 이러는 거야.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래가 내가 그거 굳이 해야 돼 하지 말는데 내가 아니 안돼 그러면은 딱 10분만 기다려줘 이랬는데 내가 화장실로 뛰어간다며 화장실에서 뒤집어져. 다시 분위기를 이끌어가서 그 아이랑 결국 끝까지 갔어요. 연락을 몇번더 하고 이제 몇번 만나서 커피도 먹고 데이트도 하고 이제 했는데 걔가 이제 한번더 같이 술 먹은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형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 여자가 좀더 끌리는 것 같아 미안해 이러더라고. 그래서 내가 아니야 괜찮아 뭐 나도
게이가 솔직히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여자를 좋아할 수 있으면은 여자 좋아하는 게 맞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마지막 술자리였는데요. 제가 코시국 때 가게를 운영하면서 돈이 딸리니까 제가 알바를 하러 경기도 쪽으로 간 적이 있어요. 거기에서 이제 어플을 돌리는데 그 새끼가 있는 거야, 그 사진이. 그래서 내가 보고, 그리고 내가 걔한테 그 어플로 한마디 보냈어. 야! 이렇게. 그랬더니 이제 한 시간 뒤에 답장이 왔어. 어, 형! 이러 제가. 너 게이 됐구나? 이러니까 걔가. 뭐 어쩌다 보니까 게이가 됐네. 뭐 형 어디야? 왜 근처에 있어? 만날까? 이러길래 내가 안 만나, 너. 이러면서. 뭐 앞으로 근데 뭐 게이 됐으니까 뭐 게이 쪽에선 잘 팔리긴 하겠다, 야. 막 이러면서. 그렇게 이제 대화를 끝냈던 사건이 있었어요. 그 당시에 내 친구 그 두 명이 같이 있었잖아요. 저까지 총 세 명이 같이 있었는데 제가 야, 그 새끼 어플 하더라? 이러니까 애들이 막 헐 게이로 넘어옴? 이래서 내가 그러니까 미친 존나 내가 그 새끼 게이 넘어올 줄 알았어 약간 이랬었습니다.